Thank you.
박수.
주부 슈타대, 네, 제일 앞에 있는 분이, 네, 대장이신가 보네.
네, 남자가 기도하고 여자가 기도하고. 네, 네 박수만 주세요. 네.
내가 한 송이의 따다진 꽃을 낙화가진 나무 서로를 말아 한번 피었다 치는 줄로 나도 본연히 알 것만은 모든 서로로 바꿔다가 시들기 내버리니 버림도 쓰러리거늘 무심코 발구만이 빈들아비 슬플 소냐 숙명자빈 운명이라면 너부터 아파서 못 살겠네 서울시장님이 후원하신 오늘의 행사 지금부터 심사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녀 부분 시상부터 하겠습니다. 시상은 홍정혜 회장님께서 직접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상 미녀 부분의 동상입니다. 어두운 게 선글라스인 게 잘 안 보이네. 이놈은 눈 때문에 참말로 희망과 갈 수도 없고 어쨌든 나이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고 네? 이렇게 써줬는데 어떻게 특별한 것도요. 아 번호부터 내가 선글라스 껴갖고 안 보여. 자 그러면 특별상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200점 만점에 189점을 맞으신 도봉구 지휘의 서라벌 예술단에게 특별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서 나오세요. 네. 민족 부문 특별상. 네, 쭉 나오시고. 네, 읽어야 되죠, 읽을게요. 자, 들으시고요. 특별상. 네, 서라벌 예술단 도봉구 지휘의 이 사람은 서울시 자치구 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자치구 전통연희단 총연합회 회장 홍정애. 네. 네, 이야. 네. 부상으로는 네, 31인치 텔레비전을 집으로 제가 시간이 나면 배달을 해 드리도록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녀 부분 장녀상. 장녀상은 제주 십경가를 부르신 중남구 지혜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중남구 지혜. 네. 네. 중남구 지혜. 네. 우리 고숙경 회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장녀상 중남구 지혜 어울림 예술단 고숙경 회장님의 12명. 축하합니다. 총회장 홍정혜.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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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푸짐하신 우리 고숙경 사무국장님 발전하시고 네 내년엔 대상 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상입니다. 회심곡을 불러주신 서초지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초지혜 제일 먼저 부르셨죠. 서초지혜 김응찬 선생님 네 회심가를 부르셨던 김응찬 네 아니 아까 괜찮더만 이게 나와보니 아니 이분이 아까 뭐 이분이 아따 힘 좀 썩었네 사모님이 많이 밀어버렸구만 예? 민여부문 동상 한마음예술단 성명 김홍찬 이분은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동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연희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아 형님 좋으시겠네 집에 가시면 응? 네, 네, 좀 더 밀어버리면 이제, 아이고, 오늘 저녁에 이제 남편 수고했다고 더 밀어버리면 이제 한참 올라가게 생겼구만.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들어 보이는데 막 밀어버렸네. 아유, 하여튼 사모님을 잘 만나야 돼. 저분도 잘못 만났구만. 너무 밀어버렸어. 여기까지만 올라가야지. 자, 다음은 은상 시상하겠습니다. 은상. 야, 은상. 네,
한강수 타령 동작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관순의 신명. 네. 현상 동작구 나오세요. 은상 동작구 곤소리 예술단 윤판손의 칠면. 위 사람은 제2의 국악민 구슬경연대회에서 은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연희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네, 축하드립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곱게 한복을 차려입으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미녀부문 대상이죠. 금상 수상을 발표하겠습니다. 관악구지의 금강산 타령 어서 나오세요. 네, 네, 축하합니다. 관악구지의 금강산 타령. 네, 금상. 네, 감사합니다. 네, 상장 미녀부문 금상 소속 관악구지의 관악국악단 김봉자의 신명. 이 사람은 서울시 자치구 연예단체 총연합회 제2회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금상으로 수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총회장 홍정애.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금상 타셨네. 네. 네, 금상을 탔기 때문에 네, 나중에 텔레비전하고 냉장고는 집으로 제가 시간이 나면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무용부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상 살풀이를 멋지게 보여주신 성북구 주위의 김종월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입니다. 네, 김종월님 어디 계십니까? 네, 특별상 성북구 살풀이. 네, 없으시면 대신 누가 나와주시고. 네, 아, 김종월님 네, 계십니까? 네, 아니면 그 꽃 드신 분이 대신 나오세요 우선. 네, 네, 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상장 특별상 성북구 주의 풍물구패 달맞이 예술단 성명 김종월. 이분은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특별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연희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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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다음은 무용부문 장려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려상 선녀춤을 우리에게 보여준 마포구 지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오세요. 네. 상장 무용부문 장려상 마포구주의 경서마루 최규다의 칠명. 이 단체는 제2회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아래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자치구 연예단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하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상 발표하겠습니다. 동상은 네, 같이 살풀이입니다. 살풀이를 보여주신 아리랑 춘향 아씨 예술단의 금천구주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상 금천구주. 네. 자꾸 그냥 바람이 보니까 밑에 있는 돈이 자꾸 빠지려고 그래가지고 돈 안 빠지게 좀 잘해주세요. 상장 무용부문 동상 금천구지의 김남순의 4명. 위 단체는 서울시 자치구 전통 연예단체 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자치구 총연합회 회장 홍청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촬영 해주시고요. 네. 자, PD, 자, 방송국, 자, 저희 방송 나갑니다. 자, 은상 나갑니다. 은상은 강서 예술단 이현님의 4명. 신도 북초 강서구 나오세요. 강서구. 네, 무용부문 강서구 어디 갔습니까?
네, 김포공항 가버렸는가 보네. 네, 강서구 김포공항 가버렸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강서구? 네, 누가 대표로 한번 나와주세요. 강서구 없으시면. 네, 공연. 아, 강서구는 너무 잘한다고 공연 가셨습니다.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금상 시상 있겠습니다. 금상. 금상. 송파 예술단 박윤숙의 어운명. 송파 지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살풀이. 네. 네, 아주 아까 시간도 잘 지켜주시고. 네. 아까 인물이 좀 받쳐준다고 그랬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더 멋있어. 아이고, 나이가 좀 젊어야 어떻게 바라보지. 무용범은 금상. 소속 송파구주의 단체명 송파예술단 박윤숙님의 9명. 이 사람은 서울시 자치구 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회 국악 및 무용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자치구 전통연희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예. 네. 네. 그냥 상장 읽으면서도 앞에만 쳐다봤네. 네. 기념 촬영 한번 해주시고요. 네. 네, 이쁘게 찍어주시고요. 자, 이번엔 타악 부문입니다. 타악 부문. 타악 부문 특별상. 설장구를 멋지게 쳐주신 동네 문치의 이부영 선생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평. 네, 동대문. 타악 부문. 타악 부문 동대문. 네, 대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상 타품은 동대문구 주의 풍물굿 푸진소리 이부영님의 3명. 이 단체는 제2회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특별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자치구 전통 연예단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네, 축하드립니다. 네, 사진 찍어주시고요. 네, 다음은 장려상입니다. 사물놀이패 구로지혜 서칠섭 우리 선생님. 예, 24명 어디 계십니까? 어서 나오세요. 네, 네, 구로. 네, 우리 서칠섭 선생님의 30명. 여기다 심사평으로 뭐라고 써있냐면 시간만 준수했으면 10점 이상으로 대상이 될 뻔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을 8분을 넘기지 않았으면 고맙겠습니다. 타악부문 장려상 구로지혜 한맘사물패 서칠석 선생님의 24명. 이 단체는 제2회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이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자치구 전통연예총연합회 총회장 홍정애. 네, 우리 서칠석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기념 촬영해 주시고요. 네, 아주 30명이 나와서 너무 잘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대상 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자, 다음은 동상입니다. 사물놀이패가 나와서 멋지게 보여주신 강동국악단 나순자님. 예, 17일 나오세요. 네, 강동. 네, 강동구 주위에 어디 계십니까? 자, 강동구. 네, 네, 아주 동상 타셔서 막 뛰어나오고 계십니다. 네, 잘하셨죠? 타악부문 동상 강동구 주위에 강동국악단 나순자회 17명. 이 단체는 제2회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두릅니다. 서울시 총단체연합회 회장 홍정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은상입니다. 은상. 여러분에게 멋진 진도 북춤을 보여준 서울풍물연구소의, 네, 어서 나오세요. 박성준. 네, 네, 어디 계십니까? 네. 대림지부 진도 북춤. 은상. 영등포 대림지부 서울풍물연구소 정현우의 9명.
이 단체는 제2회 국악 및 무용 경연대회에서 이와 같이 입상했기에 이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연예단체 총연합회 총회장 홍정혜 축하드립니다. 네, 촬영해 주시고요. 기념 촬영. 네. 한번 사진 한번 찍으시고요. 자, 이제 상이 두 개뿐이 안 남았습니다. 타악 부문에 200점 만점. 네. 주부 추탄의 한순위의 오신병 무령지곡 아리랑.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타악 부문 금상. 네. 주부 추타대 한순위 50명. 이 단체는 제2 국악 및 경연대회에서 대상 금상으로 입상하였기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시 전통연희단체연합회 총회장 홍정예. 네, 이 팀은 200점 만점에 200점을 맞았기 때문에 대상으로도 판정이 됐습니다. 전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상장을 들으시죠. 네. 네, 기념 촬영 그대로 서 계시고요. 네. 자, 서울시장상 그대로 서 계세요. 200점 만점에, 네, 200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대상 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민요 부문 타 소속 영등포 문화원 단체명 주부 추타대. 위 단체는 서울시 자치구 전통 연희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2015년 서울 국악 경연예술제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과 상품을 드립니다. 2015년 10월 1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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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네, 많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CD를 놓고 가신 분, CD 찾으셨어요?